Hi.심심해서 켰습니다. 서사무엘 어서 오시고. 신보 어서 오시고. 얼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잘생겼다고 하지? 일단 여러분들 잘생겼다 하시고 보시는 그런 경향이 좀 계시네요. 밖을 안 나와가지고 밖에 있는 기분 좀 내려고 이렇게 구름 필터를 써봤어요. 눈이 서인시 붙지 하늘 위에 뭐고 소용아 이게. 쳐다보고 있지 이거를. D-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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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는 집중력이 너무 낮은 것 같아. 집중을 길게 못해. 짧게 약간 막 20분 정도는 딱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넘어간다? 그러면 바로 내가 집중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의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심해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 공부할 때도 그랬고, 춤출 때도 그랬고, 음악할 때도 그랬고. 후드티는 니에, 니히 겁니다, 니히. 효율이 최고인데, 맞죠? 근데, 저는 컴퓨터 앞에서 일하니까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진짜 긴데, 8시간 가까이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느낌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 다 하자고. 정작 하는 시간 2시간? 3시간? 근데 그 2, 3시간을 풀 에너지로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한다 해야 될까나. 근데 그게 이제 한 4시간만 됐어도 금방 하고 끝내고 게임이나 하고 이럴 텐데 계속 이거를 눈썹 문신할 생각이 없냐고. 눈썹이 별로 없죠, 제가. 근데 이거 메이크업 쌤이 하지 말라던데. 이게 시기마다 좀 그런 게 있다고. 유행하는 그게 있대. 살이 좀 오른 것 같다고? 아, 저 운동을 못 가가지고. 아, 난 좀 살이 없어야 괜찮던데. 아씨. 춤 연습 요새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딱 쉬고 할 때 빡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헬스장 문 다 닫았죠. 20살 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팔이 왜 이렇게 안 편하노?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점심을 제가 좀 늦게 먹어가지고. 나이 차이 아래로 상관없는데요. 그 범법만 아니면
이거 후드 끈이 없는 걸걸요, 아마? 조용한. 여보세요. 인성, 묘성 봐라, 묘성. 혼나라. 내가 니잘 나오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 아, 여보세요, 여러분. 묘성, 와. 핥아주는 거 보세요. 아닌 척, 안 깨문 척 하면서 자기는 나라 이뻐해 준 거다 이런 티를 내는 거죠 저한테. 안 만질게, 안 만질게. 이게 뭐가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 필터, 이게 필터가 구름만 되는 게 아니라요. 피부도 약간 잡아줘요. 무슨, 뭔지 알죠? 필터마다 그런 거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괜찮아 보이는 건데. 얼굴이 별로던데, 오늘은. 괜찮은 날도 있는데. 오늘은 좀 그렇대. 오, 손이 잘생겼다, 지금. 손이 그립톡 보여달라고? 좀 있지. 사실 분, 이거 수량 사실 이건 좀 남아있어요. 40분은 이스터네임 계정 들어가시고서 사시면 됩니다. 그립톡이에요, 그립톡. 그립톡이랑 배지랑 스티커. 소영이. 머리 좀 자랐죠? 아직 멀었어요. 더 기르려면. 저롤할줄 모르는데요. 저 여기서 오버워치 하는데, 오버워치. 혼자서 맨날 오버워치야. 눈썹 올리는 거 한번 해달라고. 그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왜. 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그, 요즘에 발 사진을 판대. 그래서 발 사진을 누가 사? 이랬는데. 진짜 잘 팔린대요, 발 사진이. 그게 약간 그게 뭐가 그뇌 쪽에서 이렇게 그 발을 봤을 때 느끼는 그 지점이랑 뭔가 그런 좀 야한 그런 걸 봤을 때 지점이랑 되게 근처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발을 보면은 되게 그런 섹슈얼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갖고 근데 봐봐. 유튜브 어떤 사람이 그발 사진 팝니다 이래가지고 발 사진을 파는 거야. 자기는 근데 발이 아무런 느낌도 안날거 아니야. 찍을 때 무슨 약간 몸을 찍는 듯한 느낌이 아니니까 그냥 발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지. 아무 수치감 없이. 근데 그발 사진이 엄청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 사진 40분. 혹시 40분 있으면 DM 보내지 마세요. 안팔 거니까.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진짜로. 꽤 있대요, 꽤. 나도 몰랐는데, 꽤 있대요. 나는 그런 게 없는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잘 팔린대, 엄청 잘 팔린대요. 돈 많이 벌었대, 그걸로. 소영씨 발 사진 여기 있죠. 얘는 묘성이 안 돼서 메이크업 무비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아, 유튜브에 나왔다고. 메이크업 무비 내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내가 본 거에서.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기 안 되는 그거는 제가 남이 그걸 당하는 걸 봐가지고 제가 이제 안 당합니다. 오빠 오늘도 사람이라 한마디 안 했죠. 아이고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렇게 얘기하고 큰 걸로 드릴까요? 그래서 네 큰 걸로 주세요 라고 대화했어요. 오늘 던킨도너츠 가가지고 직원분이랑. 대화를 못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 켜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키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히 무슨 뭐 왕따 이런 걸로 아시네. 참나. 아니에요. 대화했어. 안경제비 어서 오시고. 손등 보여달라고요? 손등 왜요? 자 여기요. 제 손등입니다. 이게 왜 좋을까? 왜 보고 싶으실까요? 사회 재활 치료 중이시네 이분. 까불지 마라 안경제비야. 여보세요. 저는 와 묘성 봐라. 다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줄 아는데 깨물고 뒷발차기 하면서 깨물고. 여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안 무는 척 하면서 보세요 또 가까이 되니까 안 무는 척. 손으로 달팽이를 만들어 달라고요? 그게 뭐지? 손으로 달팽이를 어떻게 만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동그라미 만들어서 하는 그건가? 니 맨날 왜 요와서 그러노? 만지면 깨물 거면서. 꼬리 보세요 여러분 꼬리. 아니다. 오빠 넷플 먹어요. 최근까지 이제 나의 아저씨를 다 봤고 나의 아저씨 제 작년에 본 드라마 중에 제일 베스트 드라마였고 요즘에 잘 안 봐요. 추천 좀 많이 해주세요. 형 같이 작업하고 싶은 뮤지션 누구 있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J-POP이랑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스위트 홈 뭐 별말 안 할게요. 예. 스위트 홈 별말 안 할게요. 일단 저는 스위트 홈 3편까지 보다가 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트 홈 나오기 전부터 사람들한테 아이고 대작이 하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막 했었죠. NBA 애들 찾아가가지고 NBA 애들한테도 야 이거 스위트홈이라고 나오는데 무슨 재밌을 것 같지 않나 이러면서 그랬었지. 저 장르 안 가립니다. 네. 사이코지만 괜찮아 봤죠. 경이로운 소문 재밌어요? 딱히 잘 모르겠던데 뭔가 약간 코리아 넷플릭스 클리셰 스타일일 것 같던데. 펜트하우스 난리더만 요새. 비건이랑 결혼하고 싶다. 결혼이요?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브리저튼 그래 저 재밌다네. 왓챠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지금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내고 있는 뭐 멜론, 유튜브 뮤직, 넷플릭스 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그런 거 너무 많이 내가지고 왓챠까지는 안 보고 있습니다. 스위트홈 재밌어서 두 번 정주행하셨구나. 그러셨구나. 저는 보다가 말았어요. 퀸스 갬빗 봤죠? 퀸스 갬빗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와 씨 이러면서 아주 빠르게 달렸습니다. 립밤 발라야지. 제 팬분이 선물해 주신 립밤이에요. 잘 바르겠습니다. 쫄보비고는 무서운 거 본다고 뭐래. 나 아예 무서운 거를 아예 안 무서워해. 나는 그 무서운 중추가 없어. 나 귀신 이런 거 아예 안 무서워. 차라리 사람 진짜 못된 사람 나오고 이런 게 더 무섭지. 귀신, 괴물 뭐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이게 뭐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안 무서워요. 립밤 이건데 슬기로운 시리즈 재밌다 내가 그것도 한번 봐볼까 했는데 뭘 안 보냐는 거지. 그거? 그 스위트홈? 몰라요 왜 안 보는지. 갑툭튀는 놀래죠. 놀래는데 무섭지 않고 놀래요. 예. 뭐야 이러면서 콜 봤습니다. 영화 콜 봤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전종서님의 연기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깜빵생활이 재밌을 것 같던데 그거를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 운동 맨몸 운동하죠.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것 같아요. 대충 하다 말고 그냥 몸 풀리면 됐다 이러고 그냥 바로 샤워하러 가죠. 슬빵 볼게요. 슬빵. 예, 슬빵 보겠습니다. 가십걸은 근데 약간 남자들도 재밌어하나? 제가 가십걸 안 보긴 했는데요. 오늘 한 끼 먹었습니다. 또 여러분 심심해서 켰고요. 저는 이제 끌게요. 저 뭐 좀 먹고 해야 돼가지고 네 그럴게요.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들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제 노래 아시겠죠? 곡도 작업 중이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새로운 거 내줄 테니까 많이 듣고 계세요. 알겠죠?